자, 책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맥스에서 저처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도 절약하고 빠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2D에서 저는 3D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를 2D에서 할수 있을까? 네. 먼저 생각을 하죠. 뭐 맥스 처음 하신 분도 만들 수 있죠. 맥스 첫날 박스 만드는 방법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뷰포트 쓰는 방법 공부했으면 박스 딱딱딱딱 뭐 쭉쭉쭉 배열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초짜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면 야 나도 초짜야 막또 그러세요. 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으면 초짜는 아니에요. 예. 이 방식은 이중 보시면 건물 인테리어에 이 싱크대 있죠? 예, 이 방식으로 똑같이 이 싱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두 개를. 예. 그리고 소품 제품 모델링에 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쉽게, 그죠? 예, 이런 말이에요. 쉽고 빠르게. 예, 이것도 역시 쉽고 빠르게 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일단. 예. 플랜 하나 프론트 뷰에서요. 플랜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만듭니다. 지 눌러서 그리드 해제하시고 모디파이에서 이제 크기를 정하죠. 여기서 롱 랭스를 200cm 한 2m 정도. 예. 그리고 폭은 150cm 정도. 예. 자, 지 눌러서 Z 지죠. Z 눌러서 여기 요 조심하세요. 여기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는데 단축키 누르면 단축키가 안 먹어요. 네,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Z 누르셔야 됩니다. 세그먼트를 와이드 세그먼트를 한 6으로 조정하죠. 이렇게. 아이고, 오만이나. 예, 너무 많이. 예, 6. 그다음에 이제 편집이 들어가야 되죠. 에디트 폴리 바꾸시고 네, 저 윈도우 2키 눌렀네요. Alt E. 키보드 2번 에지 모드에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책장을 만들 것인가? 예, 이렇게 두칸 컨트롤 선택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리무브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드래그 한칸 컨트롤 백스페이스. 여기는 두칸 컨트롤 백스페이스. 여기도 두칸 컨트롤 백스페이스. 예, 이렇게. 그리고 스위프트 룹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밑에 요 밑에 할까요? 여기도 예, 요 정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예, 끝. 자,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컨트롤 A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오른 버튼 인섹트에서 바이 폴리곤. 그다음에 수치를 쭉 올려서 이렇게 너무 두껍게 프레임이 두껍지 않게. 오케이. 이제 뭐 하려고 이제 제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제 아시겠죠? 딜리트. P 눌러서 어디 갔지? Z. 그냥 팍팍 단축키만 쓰면은 남들보다 맥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만들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면 뭐 1년도 막 게임 하나 만들면 3년 막 이렇게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단축키 빨리빨리 하는 게돈 버는 거예요. 똑같은 그 퀄리티가 나오는데 옆에 직원보다 여러분이 더 빠르면 더 인정받잖아요. 다른 걸또 빨리 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남고 꼭 단축키를 쓰시기 바랍니다. 귀찮더라도 습관이 되시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아, 나 이거 만들 수 있어. 아니, 뭐 이거 뭐 이런 걸 강의를 해. 이런 쉬운 걸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고급 강좌에 올리면 여러분들 안 봐요. 예. 아니, 만들 수 있어. 모르는데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 강좌 이런 걸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shell modify. 뭐 그냥 주구장창 쓰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hell은 그냥 이 swift loop이랑 shell 그냥 주구장창 씁니다. 예, 워낙 좋은 툴이라. 예. 자, 좀더 두께를 줄까요? 예, 이렇게. 끝났어요. 예. 자, 뒤에
어느 책장은 뒤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예, 뒤에서도 뺄수 있게, 예, 아무 없는 경우도 있고, 뒤에 벽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있는 경우도 있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플랜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 아니죠. 재활용. 컨트롤 V, 제자리 복사입니다. 컨트롤 V를 딱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카피.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사는 시프트 이동이야. 자, 복사했습니다. 또 갖다 놔야죠. 자기 정확하게. 이 짓을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냥 컨트롤 V. 예, 카피. 오케이. 자, 벽이니까 쉘 모디파이 끕니다. 에디트 폴리 꺼요. 그러면 예, 그냥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 뒤에 칸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쉽죠? 예. 자, 얘를 드래그해서 이 방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옆에 또 하나 만듭니다. 똑같은 걸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편집이 무지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 쉘 모디파이 끄고 에디트 폴리에서 에디트 폴리 끄고 플레인. 얘는 어떤 그뭐 면을 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지워버리세요. 딜리트. 다시 플레인 요 상태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예. 새롭게 에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 폴리를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키보드 2번 에지 모드에서 또 새롭게 구성을 하죠. 예. 이번에는 예, 이쪽을 자, 아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죠.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백스페이스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이고 예, 지금 뒤에 파란색 있죠? 얘는 뒤에 그 벽이에요. 벽. 예,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안 지워졌네. 이게 아니에요. 파란색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래쪽도 예, 다르게 이렇게 컨트롤 백스페이스. 그다음에 여기는 스위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키보드 2번 에지 모드에서 여기는 Alt 누르고 선택 예,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렇게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컨트롤 A 오른 버튼 인섹트 예, 다음에 바이 폴리곤 Alt 눌러서 세밀하게 조절하려면요 이렇게 예. 오케이. 딜리트. P 누르셔서 퍼스펙티브에서요. 쉘 살아있죠? 예, 폴리곤 모드 빠져나오고 쉘 눌러보세요. 뿅. 예. 순식간에 다른 형태의 모양이 금방금방. 또? 아, 또 하나 팀장님이 아, 여기 하나 책장 하나 더 넣어라. 다른 모양으로. 예. 또 복사해서 또 아까처럼 하세요. 그죠? 예. 뒤까지 다 복사해야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가 관건이에요. 그죠? 박스로 만약에, 나 모델링 할수 있어서 박스 갖다 놓고 박스 만들고, 여기 박스 만들고, 박스 만들고, 야, 요거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 만들어. 그러면 또 박스 만들고, 박스 만들고. 예, 지금 초급 강좌라 제가 주절주절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절주절 설명드리고 두 개를 만들었는데도 구분이 안 되네요. 예, 시간 구분. 예, 뭐 구분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